Morning Daily Jesus 이사야서 49장에서 54장 오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계속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또한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 선포됩니다. 5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종이 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묘사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신약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넘어 온 인류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네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뭇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네 아들을 안고 오며 네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네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네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속량자요 야곱의 정령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50장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51장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갑 풀에 지나지 않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네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희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52장입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 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53장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턱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때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54장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는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나요? 그분의 고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구원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도 이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있나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